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가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후련하게, 아주 홀가분하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강의 찍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그죠? 시원섭섭합니다. 결합원가 계산에 의의하고요. 배부 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법이 크게 네 가지 있거든요. 그네 가지 방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결합원가계산은 언제 쓰냐 이거죠. 예를 들어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가져보겠습니다. 이 돼지 한 마리를 가공할 때 들어간 원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돼지가 삼겹살, 순대, 감자탕으로 다 바뀝니다. 약간 분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따로 팔려요. 동일한 재료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또한 이 삼겹살, 순대, 감자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원가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원가가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 재료에 대한 원가, 그죠? 그다음에 각각 제품에 대한 원가.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제품 생산에 대해서 결합원가 계산을 쓴다는 거죠. 하나의 재료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 그때 결합원가 계산을 쓴다는 겁니다. 추가하고 원가는 1대1 대응이니까 계산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이 결합원가는 삼겹살, 순대, 감자탕 다 걸리잖아요. 다 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겹살, 순대, 감자탕의 원가가 정확히 계산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1차적으로 가공할 때 이제 발생된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를 결합원가라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삼겹살, 순대, 감자탕으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 분리되는 경계점을 분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원가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이러한 형태의 원가, 패턴을 좀잘 보셔야 되고요. 결합원가를 어떻게 삼겹살, 순대, 감자탕에 배부하느냐. 이 방법을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연상품 원가 계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 써있죠? 결합원가 계산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물량기준법,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이익률법. 이랬습니다. 물량기준법은 제품들의 무게 단위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개수, 요 단위로 결합원가를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긴 한데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두 번째는 상대적 판매가치법. 매출이에요, 매출. 매출하고 원가는 대응되니까 그 매출에 비례해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는 거죠. 순실현가치법은 두 번째 방법이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추가 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는 거죠. 판매가치 안에는 수수료가치 또 지불해야 될 금액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받을 것만 딱 고려해가지고 결합원가를 배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균등이익률법이 있습니다. 각 제품의 매출 총익률이 같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거죠. 돼지를 통으로 파나 세 가지로 나눠 파나 본질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판다고 전제를 하고서 계산한다는 거죠. 통으로 팔면은 제품의 총익률이 다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삼겹살, 순대, 감자탕을 다 함께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묶음이니까 이익률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이익률이 같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예.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주요 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죠, 그죠? 예. 부산품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연찮게 조금 생기는 건데 중요도가 떨어지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를 가공하다가 우연찮게 곱창이 좀 나왔어. 근데 곱창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부산품이 된다는 거죠.
1, 2, 3은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4번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 사례 보실게요. 물량 기준법인데요. 세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ABC 세 가지 등급품을 생산한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800만 원이래요. 자, 물량 기준법. 왜 쓰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ABC의 총 무게가 45,000, 18만, 75,000이에요. 요 비율로 하면 된다는 거죠. 요 다 합치면은 30만 그램이거든요. 비율 따지면은 45,000 나누기 30만이니까 A는 15%가 되겠고요. B는 18만 나누기 30이니까 60%가 될 것이고 C는 25% 이렇게 되겠죠. 요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합원가 800만원을 배부하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800 곱하기 0.15니까 120 배부되고 B 같은 경우는 682 48 480 배부되고 C는 200 배부되겠죠. 이렇게 배부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물량기준법의 방법입니다. 무게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무게. 답 여기 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상대적 가치, 상대적 판매 가치법입니다. 이건 매출에 의한 건 매출. 뭐, 정유사가 XYZ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공통원가가 있대요. 이 결합원가죠. 상대적 판매가치 비례해서 배분 한다. 그럼 Y에 배분된 공통원가가 얼마인가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공통원가가 1억 5천, 1억 3천이 있습니다. 정제공정에서 XYZ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원가가 2억 8천 이렇게 돼요. 요 비율 한번 따죠. 비율. X 같은 경우는 15,000 곱하기 2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매출이 3억이죠, 3억. 그죠? Y는 어때요? 16,000 곱하기 12,000이에요. 그러면은 1억 9,200 되겠죠, 그죠? Z는요? 12,000 리터 곱하기 9,000. 그러면은 1억 800이 될 겁니다. 이거 다 합치면 총 매출이 6억이잖아요, 그죠? 6억. X는 3억 나누 6억이니까 50%. B 같은 경우는 1.9억 나누 6이니까 32%. 그리고 마지막은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비율로, 그러니까 상대적 판매 가치는 매출이니까 매출 비율로 해서 비율을 정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결합원가를 곱해가지고 배부 구매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 2.8억 곱하면 돼요. 2.8억, 그죠? 비를 구하는 거니까 2억 8천 곱하기 3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공통가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나오죠? 네. 따라서 상대적 판매가치법보다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순실현 가치법인데요. 순실현 가치는 매출에다가 추가 가공비를 뺀다는 거죠. 추가 가공비를 떼야지 좀 더 정확한 그 순 가치가 나오죠. 좀 더 정확한 매출이 나오니까 상대적 판매 가치에서 추가 가공비를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벌어들일 게 얼마냐 이걸 보자는 거죠. 경기화학은 100kg 원료에 만 원을 투입해서 1차 가공을 한답니다. 그리고 새 공정에서 2차 가공해서 ABC 제품을 생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2차 가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B의 생산원가가 얼마에 들어있죠? 일단 결합원가를 배부시켜야 됩니다. A 같은 경우 순실현 가치가 일단 40 곱하기 500이죠? 매출이 2만이에요, 2만.
그리고 가공비가 만 원이니까 순수하게 벌 거는 만 원이 만 원. 이 부분은 지출이니까요. 이걸 빼고 계산해야지 좀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 B는 어때? B? B는 25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은 매출이 25,000이고 가공비가 5,000이에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받을 건 2만이죠, 2만. C는 어때요? 35 곱하기 800. 그 28,000이죠? 그 다음에 2차 가공비 18,000 이렇게 합니다. 뺍니다. 그러면은 C의 순실현 가치는 만원 되겠죠. 그러면 총 순실현 가치가 4만 나오죠. 그래서 비율을 감안하시면 되겠다. 만 나누기 4만은 25%죠. 2만 나누기 4만은 50%죠. 만 나누기 4만은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순실현 가치 비율이 25% 50%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합원가가 얼마 배부되죠? B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는 만 곱하기 5천이니까 5천 배부되겠죠? A하고 C는 2,500씩 배부될 거고요. 전체 원가는 얼마야, 전체 원가? 전체 원가는 가공비까지 다 둬야 되겠죠, 추가 가공비. 만, 오천, 만 팔천. 이렇게 계산되겠죠? 문제에서 B의 키로당 생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원가 만 원이죠? 요거 나누기 25 합니다. 그러면 키로당 원가는 얼마? 40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원가는 두 가지예요. 공통 원가, 추가 원가. 요걸 감안 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제가 했던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예. 제가 A하고 C의 단위원가까지 다 계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B만 구할 줄 알면 A하고 C 공식 똑같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균등이익률법입니다. 균등이익률법이라는 거는 총이익률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이 소리죠. 그러니까 물건을 통으로 팔면, 그러니까 통째로 팔았을 경우를 가정한다는 거죠. 재료를 쪼개서 파나 통째로 파나 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동일한 걸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률이 각각의 물건으로 가공해서 파나 그냥 파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국세가 ABC를 생산하고 있고요. 균등이익률법을 사용해서 결합원가를 배부한답니다. A하고 B는 그냥 팔고요. C는 20만 원 들여서 추가 가공 후 판대요. 생산량하고요. 최종 판매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답니다. 총 결합원가가 60만 원이라면 각 제품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익률을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원가율이 동일하다 이 소리죠. 예. 이익률하고 원가율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매출이 100이라고 치고요. 이익률이 30이라고 치면 원가율 7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익률이 동일하다. 원가율 동일.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원가를 다 더해봐요. 추가 원가 20, 총 결합 원가 60. 그럼 전체 원가는 80이죠. 일단 판매가에서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원가율을 구합니다. ABC의 판매가는 424니까 다던 100이죠? 그럼 원가율은 80이야, 80. 그죠? A하고 B는요, 그냥
0.8 곱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결합원가를 80%에서 배부하면 되죠. C 같은 경우는 0.8을 하되 추가 공비가 있으니까 이걸 제외를 해야지 결합원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죠? 80%는 전체 원가 기준으로 한 거니까 추가 가공비를 빼야지 결합원가가 딱 나오죠.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해 보면은 A는 32, B는 16, C는 12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원가 배분을 한다는 거죠.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 방법을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결합원가 계산법 네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볼 건데요. 1번 연산품 원가 계산법이 가장 적합한 업종을 기대 있죠. 한 가지 재료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적합할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1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정유업. 정유업 같은 경우는 그 원유 정제 가지고 여러 종류의 기름 만들잖아요, 그죠? 2번 되겠고요. 조선업 건설공사 가구제조는 개별원가 계산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자, 두 번째 보시죠. 연산품 원가 계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원유를 정제하여 가솔린과 디젤을 생산한다. 저 맞고요. 2번 소를 도축해서 소갈비와 아농사태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것도 맞아요. 3번 합판을 가공해서 칠판과 책상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연산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칠판하고 책상은 되게 이질적인 거거든요. 그죠? 재료가 같으면요. 완전 이질적인 걸 만들지 못해요. 자, 가솔린, 디젤, 소갈비, 아롱사태, 기름, 고기 여기서 안 벗어나죠? 근데 칠판, 책상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거죠. 4번 생우유를 가공해서 버터와 크림을 생산한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건 약간 눈치껏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3번 되겠어요. 3번 보십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을 분리점이라고 하는데 분리점 이전에 발생된 원가를 삐리리라고 한다고 했죠. 삐리리. 뭘까요? 그죠? 결합원가죠. 이런 정의는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금방 학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 3번이네. 죄송해요. 결합원가. 3번이죠? 4번 보십니다. 경기상에는 AB 제조를 하고 있대요. 총 결합원가는 6만이고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 제품 A는 300에 총 7만 5천, B는 200에 총 2만 5천이랍니다. 그럼 B에 얼마가 배부되냐, 이 소리인데요. 일단 상대적 판매 가치 총액이 AB 합치면 10만 원이죠. B 같은 경우는 10만 나누기 25 나누기 10만이니까 25%가 돼요. 그럼 B에다가 결합원가 25%를 배부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6만 곱하기 0.25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B에 들어갈 결합원가는 15,000이 되겠죠. 그럼 A는 얼마가 됐어요? A는 45,000 되겠죠. 그죠? 그래서 15,000 고르니까 4번의 답은 2번이네. 2번. 5번 보시겠습니다.
대안이 AB를 생산하고요. 결합원가는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A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37만 5천 원이면 전체 결합원가가 얼마인가 하게 돼 있죠. 약간 어려운 거네요. 약간. 일단은 순실현 가치 비율을 좀 계산해 봐야겠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순실현 가치가 27만 빼기 2만 돼요. 그죠? 최종 판매 가치에서 가공 빼야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순실현 가치가 25가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58 빼기 3 이렇게 합니다. 58 빼기 3.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순실현 가치가 55가 되겠죠. 그죠? 전체 순실현 가치는 80만 원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얼마예요? 비율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25 나누기 80이죠. 그죠? 80분의 25. 전체 결합원가 X라고 하면은요, 결합원가가 37만 5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A의 결합원가는 37만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를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25분의 80 이걸 곱합니다. 그럼 얼마나요? 엑스는 120만 나오죠? 따라서 전체 결합원가는 얼마다? 12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결합원가 배부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배부액을 주고 전체 원가가 얼마냐? 이게 약간 역으로 계산하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예. 기본 공식을 알면 쉽겠지만은 딱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약간 시원섭섭하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1회독 했다고 좀 즐거워하시겠죠? 하지만 좀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듣고 재설명 듣는 건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3, 4회독 정도는 해주셔야지 공부가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완벽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제 과거에 다른 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은 전산의 운용사 2급 합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